정문 입구에서 우측 깜빡이 켜고 왼쪽 차 하나 보고요. 자, 차 없으면 자 돌아서 맨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. 차가 안 오면 직진 차가 안 올 경우는 바로 옆 차선 끝에서 두 번째 차선으로 들어옵니다. 자, 강사 면허 시험장 B코스를 제가 한번 나가 볼게요. 처음에 출발하면 좌측 켜고 자 나갈 때 우측 켜고 보행자 신호 꼭 잘 보셔야 됩니다. ABC는 우회전인데 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천천히 나가면서 횡단보도 쯤 가면 핸들을 이렇게 한 바퀴 정도 꺾어야 돼요. 자 꺾으면서 왼쪽에 차가 오면 정지해 주시고요. 자 맨 오른쪽에 차가 안 오면 일단 나갑니다. 자 일단 맨 오른쪽으로 한 바퀴 정도 꺾어서 자 맨 오른쪽으로 나간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차가 없으면 여기서 왼쪽으로 한칸 나갈 거예요. 자 무조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차가 계속 올 경우는 3차선으로 못 오니까 4차선 갔다가 3차선 오셔야 되고요. ABC 코스는 우회전입니다. 자 그럼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만 나가고요. 자 왼쪽에 차가 오나 보고 자 이렇게 택시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. 바로 차가 그러면 왼쪽에 차가 나오면 못 나가겠죠. 자 3차선에 이때는 안 올 때 나가야 됩니다. 자 안 오면 핸들을 많이 꺾으면서 바로 끝에서 두 번째로 바로 들어옵니다. 자 들어왔죠.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가겠죠. 자 앞에 신호만 보면 돼요. 자 그럼 여기 유도선을 따라가다가 여기 마지막에가 약간 극커브예요. 엑셀 띄고 속도 줄이면서 자 쭉 꺾어주세요 핸들을. 그리고 바로 풀어줍니다. 자 그럼 깜빡이가 꺼지죠.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합니다.